현재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와 관련된 내용만을 골라라. 1910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인의 모든 정치 활동을 철저히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철저히 탄압했나? 앞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910년대 해가지고 무단통치 조선총독부죠. 여기 뭐요? 조선총독은 입법, 행정, 사법, 군사권까지 있다라고 돼요. 그죠? 그거를 봤어요. 그러면 뭐요? 조선총독부 있어요. 이거 맞아요. 조선총독은 모든 정치 활동을 철저히 탄압했나요? 한번 볼까? 어디가 있죠? 정치 활동을 탄압했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까지. 그죠? 이딴 거, 그 전에 있던 거, 이 유명한 신문 있잖아요. 대한매일신보, 황선신문을 폐간시켰어요. 애국개몽운동단체도 해산시켰어요. 철저히 탄압한 거 맞네요. 맞고요. 조선총독계는 육해군 대장, 공군은 없죠. 문관 출신,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그거네요.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헌병경찰이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요. 정식 재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조선인에게 처벌 가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헌병경찰제라고 되어 있어요. 뭐요? 헌병경찰은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요. 태형을 할 수가 있어요. 뒤지게 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답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여기에 나오죠. 30년대 이후에 민족 말살 정책 해가지고 그죠? 나오죠. 20년대, 30년대 있고 그 다음 시간에 20년대 있죠. 문화통치라고 그러죠. 문화통치 20년대 그죠. 문화통치의 내용은 문관이 나오는 건 무관 말고 문관이 나오는 건 문화통치예요. 뭐요? 1920년대 거를 얘기해요. 답은 이게 틀렸어요. 문관은 20년대예요.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죠. 다음에 해당하는 일제의 식민 정책은 10년대죠. 이건 10년대예요. 10년대면은 답이 뭐가 좋을까요? 5번이 답이죠. 공정한 지세 명분은 땅에다가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려고 그런다.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하기 위해서다. 결과는 조선 총독부의 땅이 다 넘어갔어요. 많이. 그리고 소작농으로 전락했어요.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 나오죠. 명분. 그죠? 1910년부터 18년까지 한 거예요. 답은 5번이었고요. 3번 볼게요. 학습 목표가 3.1운동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틀린 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알렸죠. 중국 등 외국의 민족운동에도 외국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전세계에 알리고 3.1운동 때문에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었죠. 민족운동의 주체가 학생, 농민, 노동자 등으로 그죠? 확대되었던 거 맞죠. 답은 임시정부 아래 진행된 게 아니라 3.1운동의 결과, 잠시만요.